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게임의 반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사이렌헤드 우드. 사이렌헤드 나무편인데 요즘 사이렌헤드 게임이 굉장히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사이렌헤드 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사이렌헤드 관련된 게임을 올렸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잘 나왔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운받아서 플레이하는 영상이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My name is Cutter. 내 이름은 카터다. 알래스카에 살고 있다? 아닙니까? 몇 시간 전 나의 동생 사라는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리고 말했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바이바이. 야, 나 읽고 있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와서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화가 갑자기 끊겼다는데? 뭐야, 여동생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여동생 이름은 사라래요. 사라. 아마 그 노이즈 소리가 사이렌 헤드의 소리였겠죠? 그쵸? 사라! 사라! 네가 아이스크림 좀 사라! 죄송. 사라 어딨어? 분명 이 근처에서 전화가 왔었는데. 아니 근데 그 사라도 문제야. 뭔 소리야? 사라가 들었다는 게 이 소리겠죠? 아니 근데 사라는 왜 이딴 숲에 있는 거야? 일단 사라가 들었다는 소리가 이 소리니까 이 소리 근처에 가면은 있겠죠? 뭐야, 그리고 총을 들 수 있다는데? 뭐야, 얘 총 들고 왔어요! 이거 봐! 제가 봤을 때는 동생이 남자애랑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밤에, 야심한 밤에. 아, 동생이 뭐 저기 펜션에서 남자친구랑 놀고 있었나? 일단 남자친구는 제가 죽일게요. 전 만약에 제가 여동생이 있었다는 조건 하에 남자친구랑 이런 펜션에서 같이 잤다, 일단 남자친구는 죽어야 돼요. 어? 이거 내 사라 차인데? 잠깐만, 사라 차가 아니잖아. 이거 누구 차야? 사라? 사라, 분명 나한텐 동아리 과제 한다고 했잖니? 이게 어디 남자친구랑 지금. 뭐야, 없잖아. 야, 술 먹었네! 씨! 이것도 리크냐? 이거 지금 여기서 뭐 한 거야 지금? 혹시나 사라가 괴물한테 안 죽었어도 저한테 죽습니다. 이 정도면 왼팔이야. 동아리 과제가 술 먹는 걸 수도 있지. 그럴 순 없어. 일단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남자애랑 왔어 지금. 잠깐만, 야 뭐야. 아니 펜션 뒤에 사라는 왜 이딴 데를 예매했대? 아니 왜 지금 펜션 뒤에 이딴 게 있어? 야, 이딴 데를 왜 온 거야 지금? 뭐야 뭐야, 공포 테마야 뭐야. 아, 저렴해서 이런 데 왔을 수도 있다고? 야, 저렴해도 이런 데는 아니... 저 차에 핏자국인가? 헐. 뭐야. 어? 핏자국을 따라가래요? 봐라. 야, 핏자국이 어떻게 이렇게... 핏자국이 어떻게 이따 그러나? 핏자국이 어떻게 일정하니 이렇게? 우리 사라 초등학교 때 미술 가르쳤더니 돈 들여서 그 능력을 엿다 썼네. 사라? 사라! 너 이 핏자국을 영화로만 봤구나? 이거 핏자국이 실제로 이렇게 나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약간 슬슬 걱정되긴 하는데? 사라를 살릴 순 있겠죠? 왜냐면 나도 총도 있고. 근데 총알이 몇 발 없어. 12발밖에 없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괜찮겠죠? 아니 핏자국이 얼마나 된 거야? 사라! 피 이 정도 흘리면 이미 죽었어 가다가! 그리고 이 사이렌헤드가 총으로 죽지 않는 괴물이기 때문에 이거 총을 갖고 있어도 아마 움직임을 잠깐 멈추는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어, 저기 반짝거린다. 방금 반짝거린 것 같은데? 어, 저기 뭐 반짝거리는데? 어, 저기다. 저기 무슨 돌멩이 같은 거 있는데? 야, 살아요! 돌멩이가 아니었어! 어, 편집단님 모자이크 처리해주세요! 뭐야, 쟤! 야, 사이렌헤드! 야, 오잖아! 뭐야 갑자기 걸어 왜? 아 기절 시켰대요? 사이렌헤드가 세대 때리면 기절을. 또 온다! 차로 돌아가야 돼. 장전 매너! 제발요 장전 매너! 아다! 어? 아! 뭐야, 헐! 방금 봤어, 이렇게 들어가지고 찍었어. 아 또 봐야 돼? 아 이거 스킵 없나? 자, 여러분들 제 코에 집중하세요. 시체를
보시면 여러분들 밥맛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코로. 잠깐만 잠깐만, 나 캠 좀 줄일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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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너 장전 매너 장전 매너. 잠깐만 나 캠 캠 캠 위치가 이상해. 어쩔 수 없어요. 님들 좀만 참아주세요. 지금 이거 멈추면 죽어요. 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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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장전 또 장전 또 장전. 이거 피자부로 빨리 따라가야 돼. 아 이거 꺼야 되는데 손전도 꺼야 되는데 손전도 껐어요. 조용히 절대 조용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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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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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차례. 또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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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요 또 와요. 어디야 어디야 저기다. 괜찮아 근데 지금 총알 충분하거든요. 오면 또 지절시키면 돼. 오케이 오케이 안 온다. 나이스 좋아. 사이렌 머리는 크지만 머리는 멍청해요. 나이스 다행이야. 여기 길 맞아? 반대로 온 거 아니지? 어 집이다. 원래 내 차로 가야 되는 거지? 어이 나 이 나무에 낀 거 같은데 다행히? 아닌가 아니면 그냥 안 쫓아. 오 뭐야 왜 왜 그 소리가 아까워. 아니 그럼 내 동생 사라는 죽은 거야? 결국 죽은 거지. 와 소리 종류가 왜 저렇게 많아. 원래 저래요 사이렌헤드가? 아니 근데 원래 사이렌헤드가 소리만 들어도 죽지 않나요? 나 지금 소리 많이 들었는데 왜 안 죽죠? 빨리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 아니 근데 이거 차 타면 죽을 것 같은데? 이거 걸어가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차 타면 바로 죽일 것 같아. 차 타야겠지? 가까워 가까워 차 가까워. 아 10m 안에서 들으면 귀가 터진다고요? 다행이다. 아 봐봐요 오잖아! 오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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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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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는 그렇게 탈출했다. 하지만 그 녀석은 그 소리를 잊지 않는다 이런 것 같은데? 와 결국에 내 동생 사라는 죽었네? 아니 근데 이게 해피엔딩이라고 하기에는 내 동생 죽었는데 어떡해요? 아니 뭐 게임이 이래. 가가지고 동생 죽는 것만 보고 나왔잖아. 동생 되살릴 수 없나? 이거 내가 봤을 때 악마의식 해야 돼. 아 이래서 공포게임 주인공들이 악마의식을 하는 거네. 이거 챕터2 나와가지고 악마의식 했으면 좋겠어요. 악마의식 해야 돼 내가 봤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을 제물로 바쳐가지고 장난이고요. 어쨌든 요즘 사이렌헤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가지고 사이렌헤드가 팬게임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팬게임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던 게임이었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이 게임은 무료 게임이고요. 혹시나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내용 설명란에 링크를 드릴 테니까 다운받아서 하시면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혹은 재미없게 보신 분들이라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화는 좀 더 노력하죠. 바이.